선생님들 지금 오실 때 방학 때 5시간 닷새나 연습 받으시고 폭염에 사실 좀 지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동안 졸려하시거나 지겨워한 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는 이 어린애들은 촉각학습자예요. 유치원 애들 보세요.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학습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애들도 특히 하반에는 있다. 그 다음 학습 단계가 뭐예요? 이거지 뭐. 네, 처음에는 이제 경신도. 근데 중학교 왔더니 어떤 선생님도 이걸 안 시키네. 그래, 애들이 화가 나. 신체 학습자. 애들이 저항할 때 저항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학교 오면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이거? 그 다음 단계가 시각이 발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게 인간의 가장 고등 능력인 청각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각학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각학습은 159쪽, 자, 159쪽 학습지, 제가 쓰는 시각학습지입니다. 159쪽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 뜻을 쓰고, 초성 퀴즈로 되어 있죠? 단어 뜻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빈칸에다가 단어를 써보시는 겁니다. 단어를 뜻은 맨 위에 1번 interesting 그러면 뭐에 키운 이음이 뭘까요? 흥미로운이라고 그 밑에다 쓰시고 밑에 빈칸 3개에 나는 interesting 3번 쓰시는 거예요. interesting 3번을 쓰세요. 오늘 배울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 알고 들어가야 본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네, 중학교에서 고3까지 일단 완성하시면 완성한 학생들은 나와서 떡빵 두 개씩 먹어라. 실제로 떡빵을 이게 제가 저는 포대 떡빵을 써요. 포대. 이렇게 포대로 그 보리 떡빵 포대로 된 거 있는데 그걸 들고 올 수 없어서 이거 들었어요. 한번 그거 다 완성하면 애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오잖아요. 무조건 그것부터 해. 너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거를 한 장 하고 나와서 건빵 두 개씩 먹어. 네. 건빵 안 먹는 애가 치역 교정 보는 애는 다 먹어. 저는 신기한 거야. 이게 집에다 놔도 안 먹어. 맛없어서. 근데 요것에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치? 하리보는 비싸. 얘는 값이 싸도 너무 싸가지고 어느 연수 제가 어느 전남에서 일정 연수 하는데 어느 선생님 저 보리건빵 쓰다가요 어떤 애가 해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집 얘 사료보다 더 싸다. 그렇게 싸. 이게 부담이 없지. 그리고 하나 주면 정 떨어져.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목말라. 목말라서 애들이 또 목마르면 물 먹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생님 목말라요. 물 먹고 올게 그러면. 물을 먹여야죠. 먹여야지. 맞아. 교실에 물통 갖다 놨어. 먹어라. 한 물병 하나에다는 M자 쓰고 하나에는 F자 썼어요. 왜 M자 쓰고 F자 썼을까요? 남자, 여자 구별한 건데 하반 애들은 맨날 물어보네. 어떤 게 선생님 남자 거예요? 맨날 물어봐. 그거 하나도 힘든 거야, 애들한테.
안방 패션이 강추. 안방은 어디서요? 네? 어디서? 아, 인터넷에서 보리건빵 치시면 문산 보리건빵이 제일 문산 보리건빵이 제일 정말 꿀팁이야. 꿀팁. 돈 안 들고 해물기 내리고 저 다 하시는 거. 근데 이게 시면 선생님 다 했습니다. 아, 잘했어. 세 번씩 썼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꽝 찍어줘. 도장을 찍어줘. 왜냐면 이거 건빵도 그걸 또 욕심을 내는 애들이 있네. 도장을 찍어줘. 그리고 또 일부 부테기가 찢어져서 나오네. 그래서 가운데 다 찍어줘. 이렇게 웃긴다고 했다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하도 저 잘 많이 만진 경고냐. 근데 이걸 못 드리고, 한 이거 한 개 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시유. 독일 가면 이걸 사오셔야 돼. 독일에는 한 번에 1,000원이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빨간 게 맛있어요. 네. 아, 지금 빨간 거 말씀하셨는데, 색깔이 있는 걸도 애들 또 고르대, 그거를. 맛이 다 다르네. 네. 아, 자, 그거는 다음 시간 이야기. 요거는, 네, 이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사탕 같은 거 먹이면 이제 썩어. 이거.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빨아먹어서 다음 시간 선생님이 열 받아. 전 지난 시간 상으로 받은 건 내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 학습자들이 얘네들이 15분에 한 번은 몸을 움직여줘야 돼. 그 ADHD가 집중력이 15분입니다. 15분. 그 제가 신경정 씨가 전문의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뭐 심한 ADHD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ADHD 강의 2시간 들었는데 ADHD의 이 타임 스팬, 메모리 스팬, 기억의 스팬이 15분이에요. 그래서 15분 정도, 하반은 저게 15분 걸려요. 그 하반은 초성 퀴즈도 안 됩니다.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와.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나와서 건빵 두 개를 먹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수업이 끝났다. 그런 뇌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씹는다는 자체가 엔돌핀이 도와. 그런 이유로. 근데 학습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타이포셔널이로 되어 있죠? 타이포셔널이 뭘까요? 타이포그래피 딕셔널이라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다음 시간 선생님들은 만드실 필요가 없어. 이번에 영정강 연수는 제가 전국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초창기 영정강 연수는 제가 해서 국제 국립 교육제공원에서 그때는 제가 2년간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추수 연수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제가 다 퍼드리고. 이게 애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하반 애들이 시각학습자가 많은 거야. 하반 애들한테 청각학습, 듣는 학습, 설명 유지 학습, 죽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반 애들은 시각이 열려있더라. 여전히 시각이 살아있더라. 제가 우리 지금 애들 수행평가 20년, 제 배낭 아까 보셨나요? 40리터 배낭을 왜 들고 다니냐? 물론 올레길도 걷지만 저 안에 지난 20년 동안 해온 시각 수행평가 이런 쓰기 수행평가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전시를 좀 할 테니까 또 처음 오늘 읽으신 좀 원래 힘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11시까지 쉬실 읽으시길.